새우젓과 대하 같은 홍성 지역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가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홍성군은 비대면 홍보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국내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재배가 가능한 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생장 기간이 열흘 이상 빨라 심은 지 3개월 만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학교 교실의 공기질 검사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재표 충남도 의원은 현재 건설사에서 이를 측정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으로 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인구 1만 5천여 명이 대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새우젓과 대하 등 홍성 지역 특산물 축제가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홍성군은 비대면 홍보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젓갈을 전문적으로 파는 광천 토굴새우젓 시장입니다. 해마다 김장철을 앞둔 10월에는 새우젓 김축제가 개최됩니다. 1년 중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릴 때로 2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2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축제 취소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올해도 열리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돼지 아프리카 열병으로 해갖고 취소가 됐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실제 우리 시장의 특가 상품 매출이 한 40에서 60%가 감소했다고 저희 상인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그 단골 고객 손님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이 다 지금 차단된 상태예요. 가을철 서해안 대표 먹거리인 대하로 유명한 남당항. 이곳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세조개 축제 당시 코로나19가 국내로 처음 들어오면서 타격을 입었는데 오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대하축제마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한우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가 추진됐던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도 2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된 상황. 홍성군은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비대면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하는 축제를 보면 거의 이제 유튜브라 이제 온택트 형식으로 그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수 사례를 좀 찾아봐서 그런 온라인하고 좀 연계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취소 대안으로는 손님들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인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충남도가 국내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재배가 가능한 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예산군기술원에서 시연회를 열고 이양부터 수확까지 최대 90일이 걸리는 더 빠르미를 선보였습니다.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만든 더 빠르미는 이전 품종보다 생장기간이 10일 이상 빠릅니다. 농업기술원은 더 빠르미가 일반에 보급되면 이기작과 이모작이 가능해 농지 효율을 높이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해 쓰이는 수자원 300여 톤 가운데 40%가량이 벼농사에 이용되는데 더 빠르미 품종으로 재배하면 농업용수 사용량을 3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각 학교 교실 공기질 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이 발주하는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검사해 신뢰성을 높이고 준공에 앞서 관련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전기로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김단비 기자, 현대제철 전기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당진제철소 전기로 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6월부터 전기로 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철광석 등 원재료값 상승과 철강 수요 감소,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발표된 현대제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1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열연공장 매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하반기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현대제철의 경영난은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당진 지역의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기로 열연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대제철 소속 직원 250여 명과 협력업체 직원 150여 명입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장이나 부서로 인력 전환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조와 전환 배치 등에 대한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하청업체나 연관 기업들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출이 줄기 때문에 항만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와 경기도 간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도개 분쟁에 이어 육군 사관학교 유치 경쟁까지 벌이게 된 건데요. 경기도 이용철 행정이부지사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육사 경기도 접경지역 이전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부지사는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육사 이전은 군 당국의 입장을 고려해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군사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온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등으로 육사를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육사 유치 노력을 밖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은 그 전제 조건인 이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밖으로 드러낼 경우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경기도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에둘러 표현한 셈인데요. 육사 이전은 양승조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죠. 충남도가 내세운 육사 후보지는 논산으로 김 부지사 역시 논산 출신입니다. 앞서 충남도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경기도 시흥시에 이를 내준 바 있습니다. 당시 양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을 꿈꾸고 있는 양 지사 간에 자연스럽게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9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1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183명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는 31명이며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영국,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5명입니다. 도내 확진자 중 외국인은 20명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40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단체 헌혈 신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단체 헌혈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만여 건 줄어든 3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혈액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계약 연기로
올해 상반기 고등학교와 대학교 단체 헌혈 신청이 뜸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혈액 보유량 적정 일수는 23일로 한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넉 달 혈액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오전을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누적 강우량이 많고 31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합니다. 한편 충남 지역에는 30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계속 내리겠고 일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으로 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이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 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 인구 1만 5천여 명이 대전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대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된 지역은 세종으로 약 2만 명이 빠져나갔고 경기도로 1만 6천 명, 서울로 1만 5천여 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6월 기준 충남도 인구는 212만 명입니다. 8월 23일까지 운영되는 예산 임시 고추시장이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추시장은 예산 읍내시장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28일 기준 시장 이용 인원과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고추시장 운영시간은 읍내 장날과 역전장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서산시가 7월 4번에 걸쳐 농촌자원 활용 팜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총 20농가가 소비자 120명을 초대해 농산물을 이용한 음료와 잼, 음식 만들기 등 20가지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팜파티는 농가에서 소비자를 초대해 농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위치한 보승전기가 매달 취약계층에게 LED 조명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보승전기는 지난 3월 당진시와 당진시 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 6월까지 취약계층 135가구에 LED 조명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했는데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8일 봉사자들은 사랑의 햄버거를 손수 만들어 해수욕장 안전요원 150명에게 전달했는데요. 또 관내 우울증 가정 40곳에는 직접 만든 미니 정원을 전달하며 이웃 돌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당선됐습니다. 박신임 위원장은 김동완 당진시 당협위원장과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가장 많은 294표를 얻었습니다. 투표는 지난 28일 모바일로 이루어졌으며 대의원 832명 중 619명이 참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현장의 민원 처리를 강화하는 직원 견문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견문 보고제는 군청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 주민과의 접촉 시 불편사항이나 재난재해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은 전용 번호를 개설해 주민 건의사항, 시설물 파손이나 방치 등 불편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후 담당 부서가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군은 견문 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보고 우수자를 선발해 표창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무한천과 삽교천 일원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산군은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1억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예산군은 다음 달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